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 TV입니다. 예, 오늘 역시 여러분께 제가 또 좋은 토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저 앞쪽에 바로 이제 건물들이 좀 보이시죠? 예, 큰 휴게소예요. 휴게소고 앞에 있는 데는 국도입니다. 그 경강선 6번 국도죠.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그 경강선과 그 44번 국도가 만나는 그 분기점에서 한 5km만 더 들어오시니까는요, 44번 국도와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제가 주변 풍광을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뒷부분들이 다 임야입니다. 네, 이렇게 쭉 임야가 삥, 이땅 전체를요, 삥 두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둘러진 임야가 모두 다 구규림입니다. 구규림 약 17만 평이 넘는 구규림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임야 사이에 이렇게 폭 쌓인 평평한 이렇게 약간 구릉지긴 합니다. 경사는 저 있습니다. 도로 쪽이 낮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서 있는 쪽이 좀 높은데요. 이렇게 경사지형으로 완경사지형으로 형성이 된 농지예요. 그래서 17만 평이 조금 넘는 임야가 삥 두르고 있는 이 전면에 보이시는 바로 왼쪽에 임야하고요, 오른쪽에 요 임야 산 모두가 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구규림인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구규림이 마치 이제 병풍처럼 이땅 전체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의 면적은 전체 3,409평방미터. 평으로 하시게 되면은 1,031평이에요. 1,031평의 이 토지가 모두 이제 농지 전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 전입니다. 이게 약 993평이에요. 인사드렸던 분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993평의 이 전하고요. 그리고 44번 국도와 바로 접해서 진입하실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진입 도로로 사용되어지는 곳이 약 38평입니다. 두 필지가 합쳐서 1,031평인데요. 이곳은 모두 다 이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 참 좋죠.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효율성이 아주 높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앞쪽이 국도가 있기 때문에요. 국도에서 바로 들어오십니다. 휴게소 지나서 바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죠.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웬만한 어지간한 업종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러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입로 그 들어오시는 부분, 약 38평의 그 답을 진입로 용도로 쓰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들어오시는 진입로의 그 폭도 5m가 조금 넘어요. 보통 4m면은 허가가 가능한데요. 5m가 좀 넘기 때문에 진입로 폭도 넓고요. 또 구규림으로 이렇게 둘러진 뭐라 그럴까? 완벽한 어떤 그 보호 입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규림으로 삥 둘러져 있는 1,031평의 오늘 이 토지를요, 국민 여러분께 매매가 4억 3천만 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1,031평 4억 3천만 원을 나눠보니까는요, 뭐 대략적으로 한 41만 한 7천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청운면에 이 주변 토지 시세가에 보통 저렴한 게 40만 원대가 나오고요. 보통 50만 원 전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규림으로 이렇게 둘러지고 접근성이 이 정도로 좀 좋은 토지 같은 경우 가격대가 조금 나오는데요. 급매료해서 좀 저렴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평수가 있다 보니까는요, 4억대가 나오긴 합니다. 4억 3천만 원이고요. 약 평당 41만 7천 원 정도의 수준으로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상당하고요. 주변 거래 사례라든가 가격대를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청운면 시내는 여기서는 5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역 같은 경우는요, 70km 정도예요. 그래서 1시간 초중반선, 이 정도면은요, 물론 밀리지 않으면 그 정도 손님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도로 여건은 참 좋습니다. 국도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들어오시는 이 토지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쭉 내려오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부터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앞쪽에 컨테이너가 좀 보이시죠? 비닐하우스가 있고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그 비닐하우스 앞쪽이 바로 진입로입니다. 제가 그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1031평이기 때문에요. 예, 면적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계획관리 지역에 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업종 네, 허가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은 이제 소유자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예, 자재, 농기구 자재라든가 예, 넣어놓으신 컨테이너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물기를 예, 혹시 모르는 이제 물 이런 여러 가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물기를 좀 조성해서 파놓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길 자체가 네, 들어오시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예, 한 도로용으로 쓸 땅이겠죠. 예, 지목은 답입니다. 예, 답이고요. 한 38평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지의 한쪽으로 측면으로 해서는요, 이렇게 예, 콘크리트 옹벽으로 쭉 해서 예, 토지를 이렇게 좀 토목 처리를 해놓으셨고요. 밑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 경사도가 한 이 정도 예, 완경사고요. 중간에 좀 높긴 한데요. 어느 정도 좀 손질을 하시게 되면은 예, 단을 좀 주면서 쓰시게 되면은 그 업종에 맞게끔 또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해서 네, 농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구규림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모두 다 구규림. 예, 17만 평 정도가 조금 넘는 바로 이제 그런 구규림이 병풍처럼 이 토지 자체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네, 휴게소까지 들어왔는데요. 현재 이 휴게소는요, 예,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예,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부터는 이쪽 6번 국도, 44번 국도의 통행량이 좀 줄다 보니까 네, 휴게소가 또 영업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지금은 예, 영업을 이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44번 국도에서 예, 바로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진입로는 진출입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예, 계획관리 지역에 구규림으로 삥 둘러진 1031평에 매매가 4억 3천만 원짜리 네, 평당가 약 41만 7천 원에 이 토지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모시고 와서요 안내해드리고 네, 구석구석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집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양평엔 공인중개사 양평엔 부동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